수상할 정도로 깨끗한 동아리방. 반려식물은 물론 보드게임도 가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보니 알찬 방음 부스와 녹음용 마이크가 있는 이곳은 인하대학교 성우 동아리 인성입니다. 저희 인성은 인하대학교 유일무이한 성우 동아리로서 다양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더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다양한 배역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팀미션이랑 인성제라고 두 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원분들이 다양한 배역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제라는 큰 공연을 올리는데 함께 공연을 꾸며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더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 동방에 간이로 녹음실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9월에 소모임으로 시작해서 2021년 8월에 중앙동아리 공연분과로 소속이 되었고요.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 요청이 왔을 때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자랑거리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월요일 6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인성제 같은 큰 공연할 때는 팀끼리 자율적으로 모아서 주에 1회, 2회 정도는 추가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어필 시간 10초 드릴게요. 저희 11월 20일에 본관 중강당에서 인성제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매학기마다 신입부원 모집합니다. 열정 있으신 분들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은 동아리방이 아닌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목을 풀어주는 인성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팀별 연습에 돌입합니다. 징크 조금 연습한 거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자, 한번 가보자고. 촬영 당시 인성제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열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떨어진 남자 이렇게 똑같아요.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보다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여기거든요. 평생 그런 상대를 못 만나 갖고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결과. 마이크 끝이 이렇게 사과처럼 이렇게 빨라가지고 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였다. 조심스레 한 팀씩 하이라이트를 요청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아카네가 복귀합니다. 큰 림패를 끼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 아, 졸려 죽겠다니까. 시향사만 지한테 먹여봤는데 멀쩡합니다. 멀쩡하다니! 살아서 다행이구만. 이 정도 조사는 뽀로도 좀 나와라. 최선을 다해 조사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내 소원은 뭐였는지 알아?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였어. 잃어버린 목숨들을 되찾아야 해. 그 목숨들이 없으면 난 뭐? 레전드가 된다고? 아니야, 이 길가 판명됐어. 아, 누구? 다른 손님이야. 아이가 있었구나. 하마터면 남의 배우자를 유혹해버릴 뻔했네요. 지금은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워퍼프 날 만큼이나 마련 언어를 구하는지 더 있었군요. 어서 가자 얘들아! 뭔지 모르지만 용량이 터프하다. 드디어 저도 대본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까칠한데 츤츤거리는 완전 츤데레예요. 하나만 말이 다이아 시테크레레바 요깟다노니. 나는 빨간머리 단발 여자다. 여고생이다. 여고생이다. 아카네랑 아쿠아랑 연애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카나가 아쿠아를 좋아한다. 네. 그대로 아웃됐다면 좋았을 텐데. 너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업계 경쟁자로서. 경쟁자라도 말이 심했던 건 전혀 커버가 안 돼. 동갑인데 똑같이 배우 일을 하는 입장에선 눈에 거슬린다고나 할까? 쿠로카와 아카네라고 하면 천재 배우란 타이틀로 연극계에선 유명한 애야.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단어가 너무 발음이 꼬이는 게 맞네요.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지난 인성제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 일부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여기서 내 눈에 쥐! 빵 터지는 느낌으로 가자! 못 버티겠어! 그럼 이제 부원 인터뷰 들으러 가볼까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더빙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경험은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동아리에 들어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무대 연기와는 조금 다른 식의 연기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 즐겁게 연기를 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하대에 하나밖에 없는 성우 동아리이기 때문에 노래 외에도 연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그 부원분들이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꽤나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인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조금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인성인이라는 것과 발음은 안 좋고 기어들어간 목소리다? 이건 약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너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이라서 살짝 겁을 먹었었는데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자신있게 열정있게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 동아리가 알고 싶다의 여덟 번째 순서 인성도 탐색 완료! 여러분이 알고 싶은 다음 동아리를 알려주세요.